특성화 학교인 태백 황지정보산업고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효과도 높고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 처리 프로그램 강의를 집중해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하나하나 실습해보면서 프로그램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동아리 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성취 효과가 높습니다. 평소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거는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안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진방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건 정말 제가 하고 싶고 재미있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동아리 활동 시간에 각종 대회를 준비하고 저녁 시간에는 정보 처리와 회계, 금융 등 분야별로 선생님들의 맞춤형 강좌가 이어집니다. 전국대회 준비를 하면서 취업의 기초가 되는 그 준비를 하게 되니까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취업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취욕도 생기니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전국 상업 경진 대회에서 8종목 가운데 두 종목에서 장관상을 받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직업 전문 능력의 함양의 일환으로 자격증 취득, 현장 직업 체험, 취업 캠프, 상업 경진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 지역의 작은 고등학교가 취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과 경진대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모범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